우리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선인장 다육식물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과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목은 전목선인장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특화 작목인 전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비모란, 산치 등 색이 다양한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것으로 국내 농가에서는 100% 국산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품 전량이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비모란은 목단옥 선인장의 원종으로부터 붉은색을 나타내는 변이종이 발견되어 붉을 빗자를 써서 비목단, 비모란이라고 불리게 된 선인장입니다. 현재는 적색 외에도 황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목선인장은 영양 번식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짧아 연구소에서 매년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된 품종은 세 품종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모란 레드핫은 진한 적색의 편원형이고 가시가 갈색이며 자구수가 주당 22.3개로 많아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레드쿨은 적색 원형 품종으로 생육 속도가 빠르며 가시는 연갈색이고 자구수가 21.3개로 많은 편입니다. 스칼렛핫은 진주황색의 색상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며 가시는 갈색이고 자구수가 많아 빠른 증식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산치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백단 선인장의 변이종으로 대부분 황색을 나타내는 기둥형 선인장입니다. 외관이 바나나를 닮아 바나나 캑터스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골드핫은 밝은 황색 바탕에 흰색 가시를 가지고 있고 구의 높이가 낮아서 수출 포장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아스트로피튬은 별을 뜻하는 아스트론과 식물을 뜻하는 피톤의 합성어입니다. 모양 자체가 별을 담거나 표면에 난 흰 털이 별을 연상케 하는 특징을 지닌 선인장입니다. 원래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자구가 생기지 않아 번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작목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량을 통해 증식이 가능한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라잼은 녹색 바탕에 연두색이 착색되는 복색의 품종으로 계절에 따라 착색되는 색이 달라져 보는 재미가 있으며 작은 크기의 흰털이 모구 전체에 형성되어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줄기의 모양이 개의 발 모양과 비슷하여 개발 선인장으로 불리는 다화성 선인장입니다. 겨울철 분화식물로 인기가 많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여 크리스마스 캑터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빨간색, 흰색, 분홍색, 주황색 등의 다양한 꽃색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입료가 대부분이라 농가들의 로열티 절감을 위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드라벨은 꽃잎이 적색으로 관상가치가 높으며 줄기마디가 튼튼하고 번식력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웨딩은 순백색의 꽃으로 분지수가 많고 줄기마디가 단단하여 번식이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농가 만족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에케베리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다육식물로 원종과 원혜종 등을 포함하면 종류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육식물 중 가장 비중이 큰 작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육식물 대부분의 원산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농가와 소비자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수입 비용 절감과 변화 주기가 짧은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육성한 신품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온 크라운은 잎 가장자리에 회적색이 진하게 착색되며 장미 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색상 유지력이 우수하여 상품성이 뛰어난 품종입니다. 루비아라는 잎 윗면 가장자리와 아랫면에 착색되는 적자색이 녹색잎과 대비되는 품종입니다. 어릴 때는 왕관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성체가 되면 아가보이데스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조이 퍼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자색 잎의 끝과 가장자리에 적자색이 착색된 품종으로 잎 아랫면에도 색소가 고르게 착색되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잎 수가 많아서 빠른 증식이 가능합니다. 샤크라는 잎이 배열된 모양이 톱니바퀴를 닮아 바퀴를 의미하는 샤크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녹색 잎끝과 가장자리에 적자색이 진하게 착색되며 잎 뒷면 중앙에 세로로 형성된 적색 무늬가 특징입니다. 세덤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소형의 단연생 다육식물로 주로 분화 형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잎색이 녹색, 갈색 등으로 다양하고 계절에 따라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물들기도 합니다. 줄기의 형태는 곱게 자라는 직잎형도 있고 잎이 줄기에 밀생하거나 줄기가 늘어지는 등 생육 형태가 다양한 장점을 가집니다. 골드루이는 밝은 황녹색으로 물들어 장미꽃을 연상케 하는 자태를 갖춘 품종입니다. 또한 줄기가 밀집된 로제트형으로 자라며 분지력이 우수해 재배 농가와 소비자에게 모두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조이 틴트는 세덤 속 식물과 에케베리아 속 식물의 교배종인 세데베리아 속으로 줄기에 회녹색 잎이 조밀하게 달려 있으며 잎 가장자리가 적갈색으로 물들어 연꽃을 연상하게 하는 품종입니다. 칼랑코에는 마다가스카르 섬이 원산지인 돌나물과 칼랑코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만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될 만큼 인기가 많은 분화류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품종을 개발해 왔으며 분홍색 꽃 핑크원 등 12품종을 현재까지 개발하였고 최근 육성한 신품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옐로우 틴 품종은 꽃색이 태양을 닮은 느낌의 노란색이고 꽃잎이 풍성하며 꽃의 크기가 큰 계통으로 다화성이라는 장점이 있어 관상가치가 높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식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 식물 다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육식물은 줄기 또는 지하부에 수분을 저장하며 선인장은 줄기 부분에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보통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구분할 때 가시의 유무로 판단하기 쉬운데 가시가 있다고 다 선인장은 아닙니다. 헷갈리실 때는 가시 아래 가시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시 자리가 있으면 선인장, 그렇지 않으면 다육식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은 키우기가 쉽고 관리가 쉬워서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나 노력이 타 식물에 비해 쉬운 건 맞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가정에서는 온실보다 해가 적게 들기 때문에 창가, 베란다 같이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선인장 다육식물이 해에 강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사광선에서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옥상, 야외 같은 곳은 피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또한 과습하면 각종 병해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인장 다육식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농가 소득 향상과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